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또 문화체육부 간부들이 정부 비판 세력에 미온적인 건 핵심 보직에 영남권 인사가 없어서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문체부 인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SNS까지 사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한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9월 14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간부진을 평가한 문건입니다. 간부진이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가 만연하다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핵심 보직인 실장급 1급 공무원 7명 가운데 영남권 인사가 한 명도 없다며 큰 폭의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당시 김희범 문체부 차관이 1급 6명을 불러 사표 제출을 지시했고 다음 달부터 차례대로 영남권 인사 4명이 실장직을 꿰찼습니다. 청와대가 공무원들의 정치 성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다뤄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민정수석실 문건을 보면 문체부 산하기관 간부들에 대해 좌파에 온정적이거나 좌파 지원에 보이지 않게 많이 관여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 과장급 간부는 좌파 논리와 세월호 시위자의 글을 SNS에 공유했다고 비판받았습니다. 정치 성향 파악을 위해 개인의 SNS까지 사찰한 것입니다. 정치의 장으로, 인연 갈등의 장으로, 지역 갈등의 장으로 만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관련자들은 엄중한 사법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민정수석실 문건은 또 나쁜 남자로 찍혔던 노태강 현 2차관의 좌천 배경에 대해선 대한체육회 선거에 당시 새누리당 이해리사 후보가 출마했지만 노차관이 중립을 선언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문체부 내부 분석을 적기도 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